일단은 이제 무리를 안 하면서 최대한 이제 몸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이제 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은 시간을 뛸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이제 조금씩 경기에 들어가서 팀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휴가 때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훈련을 좀 하고 해서 저한테는 항상 편한 곳이고요. 뭐 전혀 낯선 게 없고, 뭐 저한테는 여전히 뭐 편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특별하고 좀 편한 곳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들의 그런 간절함이나 또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더 예전보다 에너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이 시작인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경기들을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집중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시즌이 이제 끝났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팬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선수들이 지금 잘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들이 더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역동적이고 뭔가 당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수로서 많은 경험을 했고, 뭐 경험이나 노하우나 또 경기 운영이나 이런 노련함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좀 패기가 넘쳤고, 지금은 좀더 노련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은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기를 들어가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더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있을 때랑은 또 어린 선수들, 좋은 선수들도 많이 지금 포진돼 있고 좋은 용병 선수들도 많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또 경기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주세종 선수가 있고 서로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편한 느낌이 있고요. 영욱이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또 스피드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들이 제가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제 정한민 선수가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선수고 감독님이 바뀌시고 나서 이제 기회를 얻은 케이스인데 상당히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파워도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나이가 아직 한참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모습을 잘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서울을 대표하는 또 선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술적으로 좀 더, 감독님께서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팀적으로 선수들이 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를 되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고 이제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1명의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얼마만큼 그 11명이 경기장 안에서 잘 어우러져야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선수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수들이 이제는 분위기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는 모습을 좀더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다른 팀들하고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팬분들 앞에 설 텐데 준비를 잘해서 정말 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경기를 보고 나서 정말 정말 재밌게 잘 봤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저도 준비를 잘해서 하루빨리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경기장 안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